국민의 복지, 그리고 산업기반 향상을 위해 마련된 국고보조금. 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정수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이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보조금을 총괄하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보조금 관리 규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시 감독이 강화됩니다. 보조사업을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사업자의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의 신고는 더 쉽게 정비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는 더 강화됩니다. 국가 예산의 15% 이상이나 차지하는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으로 부정수급을 철저히 막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